외국 쪽에서도 이 사람이 이름을 떨칠 수도 있다 그랬어. 아까 할머니가 후광이 난다니까 뒤에. 굉장히 이 이름 석자에 이름만 딱 내뱉어도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 후광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냥 치솟고 있어. 치솟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블라인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뭐 점을 안 보는 나이대도 있으신가요? 어린아이들. 몇살 정도까지는 안 보세요? 초등학생까지는 안 봐줘요, 웬만하면. 근데 아. 할머니가 아이 혹시 있으면은 몇 년생이에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한테 당부를 할 때, 아니면은 정말 이 집에 아이 때문에 조심해야 될 때, 그런 거 이제 짚어줄 때만 이제 아이 나이 물어보고 하는데, 굳이 엄마들 바람 넣기 싫고, 괜히 굳이 말안 해도 될 부분 해서 흔들어 놓고 싶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 할머니는 그래. 다 부모 노력하에 자식은 큰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할 것 빼고는 안 하지. 네. 이거는 이제 블렌드 시작하겠습니다. 91년. 91년. 네. 5월 5일생. 음력 5월 5일. 남성분이십니다. 보자마자 초년고생이 많다,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 초년고생이 굉장히 많은 사주팔자야. 하지만 초년고생이 끝났다. 할머니가.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 아이가, 아, 가슴이 아프기는 아픈데, 가슴 아픈 거는 둘째 치고, 이제 고생이 끝나서 안도의 한숨? 마음이 이제 편안해. 슬퍼서 흘렸던 눈물보다 지금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초년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나 봐. 맞아요. 응? 그러게, 나이가 어린데. 초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사람 30대, 지금 33살이잖아요. 30대 들어서면서부터 인생이 팔자가 역전이 돼버렸어. 그래서 초년 고생이 끝나버렸어. 이런 사주팔자, 이 아이는 젊어서 어려서 부모의 공덕보다도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가 맞고, 사주팔자에 내 몸에 흉이나 흔적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런 사주팔자였지만은 어쨌든 조상의 공덕도 많아야 돼요. 하늘에 누가 도와주는지, 응? 이분 자체에서 운기로 봤을 때에는 조상이 어쨌든 신령님이 이렇게 우러러 봤을 때이 아이는 나중에 그 천심이 너무 예뻐서라도 이름이 나고 빛나라는 사주가 된다고 하셔서 그 어려웠던 고비 시절 다 지나고 지금 이제 안도의 한숨 쉰다 그랬잖아. 이제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좋아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로 많이 지내고 있다 그래.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빛이 나요. 이 아이 사주가. 좋다. 그냥 뿌듯하다.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이름 석자에 뒤에 후광이 나고, 우리나라에 이름이 떨쳐지고, 이 아이가 외국이나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왕래를 하면서도 이름 석자가 날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하는 직업이, 어쨌든 이 아이가 흔히 평범하게 공부만 해서 풀리는 사주는 아니야. 응?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역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고, 남 앞에 서서 내가 나라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무당 사주들이 있어. 응? 끼나 재주로 풀리는 사주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고력을 다 겪으면서도 지금 이 어떠한 가수라던가, 연예인이라던가, 연예계, 연극이라던가, 요런 거를 하면서 풀리는데, 이 지금 만족하잖아, 지금 사주로. 지금 운으로 만족하는데, 직업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이 아이는 재주가 다방면에 많거든? 지금 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재주도 많아요. 다른 재주도 많아서 훗날 그 다른 재주로도 이름이 나지 않을까 싶네. 다른 재주. 근데 직업이 뭐예요? 그거 하나만 묻자. 가수입니다. 가수야. 지금 아주 그럼 대박을 보고 있겠는데? 대박이죠. 그치? 네. 외국 쪽에서도 이 사람이 이름을 떨칠 수도 있다 그랬어. 아까 할머니가. 후광이 난다니까, 뒤에. 굉장히 이 이름 석자에 이름만 딱 내뱉어도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 후광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냥 치솟고 있어. 치솟고 있는데 이 사람 욕심에 다른 재주도 많아. 그러면은 연기, 가수라고 하지만은 연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거, 뭐 영화도 찍는다? 나중에는 훗날 그렇게 하겠지. 대신에 이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그냥 다른 거 턴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구설은 분명히 따라올 거야. 다른 거를 내가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가수 직업 말고 다른 거를 또 해보겠다 했을 때에 그게 다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 그때 구설을 조심해야지 지금 이렇게 치솟고 후광이 비춰지는데 다른 거를 잘못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 시기가 있어. 그것만 잘 타고 하면은 무탈하게 넘어가는데 시기가 아닐 때 잘못 이렇게 발 디디면은 그때는 구설로 거꾸로 이제 휘몰아칠 거야. 그것만 조심하자. 그럼 이 아이는 분명히 나라에 자기 이름 석자 떨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운을 갖고 있어. 남한테 기쁨도 주고 사랑도 주고 가수라는 직업은 너무 잘 택했네. 이 직업에서. 가수도 한 곳에만 있진 않잖아요. 여러 곳에 그렇죠. 옮겨 예. 다닌다 그랬잖아.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이 곡도 부르고 저 곡도 부르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자기 팔주에 안 좋은 살로 다 때우고 가고 있으니까 되려 너무 더잘 됐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을 거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후광이 나. 빛난다. 굉장히 빛나는 사주팔자 최고야. 올해 운으로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 쳐줄게요, 이 사람. 박수 받을 만하네. 선생님, 근데 흉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사주팔자에, 나와요? 네. 내 몸에 사주에 흉이나 흔적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안 좋은 살을 갖고 태어났다던가, 어려서 일찍 고독해져야 되는 사주에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칼로 어디를 만약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데 눈이나 이런 데 이렇게 찢겨가지고 상처나는 사람들 있잖아. 얼굴이 뜻하지 않게. 그런 사람들, 흉이나 흔적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조상에서, 하늘에서 내보낸 이 자손들은 흉이나 흔적을 안고 태어나면서 자기가 명땜 명고비를 다 하고 넘어가요. 이 어려서 젊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보로 오거나 할 때, 당신은 어려서 초년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서 어디가 불편하던가 흉이나 흔적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단명술을 이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그 흉이 흠이 됐지만 나중에는 그 흉이 자기 인생에서야 한 가지를 떼어주고 갔다라고 보면 돼. 이분은 꼭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